캐논 EOS ODS는 레티큘러 방식의 AF 시스템을 갖춘 기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61개의 AF 포인트를 갖추고 있는 기종이며, 이 중에 총 41개가 지금 깜빡거리지 않는 부분, 41개가 크로스 AF 포인트에 해당하는 상당히 고급 사양의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이는 상위 기종이나 플래그십인 1DX와도 같은 사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뛰어난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앙 5포인트에 대해서 듀얼 크로스 F2.8에 대응하는 듀얼 크로스를 지용하고, 주변 10개에 대해서는 F4.0에 대응을 하고, 그 주변 또 하위 16개 포인트에 대해서는 오프 5.6에 대응하는 형태로 최대 41개의 크로스 AF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AF가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다양한 AF 기능들과 AF 모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스틸 촬영, 정치 촬영은 물론 전문 촬영에서도 충분히 이미 검증될 만큼 많이 사용되고 또 이용되고 있는 오디마크 3AF를 보다 더 조금 더 향상시킨 형태의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AF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AF 동작은 원샷, 단일 촬영인 원샷과 자동 전환인 AI 포커스, 움직이는 피사체에 적합한 AI 서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샷이나 AI, 어려운 그런 설정이 어려운 경우는 AI 포커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으며, AF 모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동 스팟인데요. 상당히 작은 영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보다 큰 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원 포인트 AF 영역을 다섯 포인트로 확장시켜서 이동시킬 수 있는 AF 영역 관찰 5 포인트, AF 영역 확장 9 포인트, 또존 형태로 이용을 할수 있는 존 AF, 그리고 자동 선택으로 61 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총 6개의 영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DS는 약 15만 화소의 RGB와 IR 색감 센서를 연동한 EOS ITR AF를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ITR 지원은 메뉴를 통해서 설정하거나 불러올 수가 있겠는데요. EOS ITR AF를 설정하거나 오프시킬 수가 있는데, 설정을 하게 되면 피사체의 얼굴 형태, 인물의 경우는 얼굴의 얼굴, 그리고 피사체의 형태나 색감을 감지해서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기동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AF 기능과 기존의 오드마크 3에서와 1DX에서 볼수 있었던 61포인트의 AF 시스템을 ITR AF까지 포함시켜서 더욱더 강화된 성능의 AF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ODS가 되겠습니다.